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는 이원석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난 중간쯤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 검찰총장에게 이 보고하는 게 직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켰던 건데 그게 지금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추미애가 했던 그 지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외하고 수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설득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설득해가지고 자 이 듀얼백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원석에게 통보를 하고 자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원석이가 지금 대노를 했고 자, 그 다음날,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집에까지 찾아갔지만 못 들어오겠다. 그 다음날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고를 하니까, 격려하고 대노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리고 이 특혜 없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데 그 원칙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세히 보면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10년 넘은 사건입니다. 그 10년 넘은 사건에다가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데 그 혐의가 없다. 그래서 그 사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자기가 전담반을 꾸려서 수사를 했는데 찾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벌써 이 사건도 4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를 해보고 없으면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와서도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충돌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9월달에 손절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월달에.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그때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이었습니다. 아주 핵심 참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5월달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거쳐가지고 석 달 뒤에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원석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 밑에 송경호 자,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전부 다 범위 쫙쫙 걸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미 한동훈도 이원석도 송경호도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 능력에 의문이 제기했다 하는 겁니다. 수사지휘.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위정조사 이 다섯 개 혐의와 관련해서 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그 판사가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은 이 김명수 키즈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유창훈에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다음 누가 신청할지는 검사들이 당직 판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유창훈에게 신청한 이유도 그렇고 이 사건을 왜 다섯 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는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은 기각해버리면 다음에 또다시 이걸 영장을 청구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는데 사건 다섯 개를 묶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야말로 쫙 한 칼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장동과 위례에 묶어하고 또 이 성남 FC는 따로 하고 그리고 이 백현동 뭐 이런 걸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위장조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한꺼번에 다 묶어가 한 것도 이게 뭔가 좀 수상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검찰 쪽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수사도 빨리 하고 그리고 영장도 계속 청구하고 기각되면 또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이재명이지 검찰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단 두 차례 했고, 자, 한 번은 기각됐고 한 번은 또 이렇게 통과됐는데 판사가 기각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에 국회에 이 체포동의안을 보냈는데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통과. 자, 딱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딱 두 번에 하는 것 되냐? 그것도 뭐 부담이 있다는 건데 그 부담은 이재명에 대한 부담이지 검찰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자, 그렇게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탈원전에다가 이 그 울산 선거 개입에다가 통계 조작에다가, 자,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소환도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주변 사람들만.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과거에 그 당시에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자, 전주지검장이 네 사람이 교체가 되는데, 자, 이창수 지검장이 가서 두 달 사이에 무려 여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렸다. 그리고 자, 저기 송경호를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송경호가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도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그 다음에 듀얼백.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이 사건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벌써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를 했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수사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수사팀들이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듀얼백 관련해서도 이것도 자,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공작으로 몰래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선거 임박해서 터뜨린 이런 사건인데, 여기에서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 이 이원석에게 뭔가 당했다 속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이 쫙 갔고, 그래서 지금 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자, 이 윤석이가 빠지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자리에 김기현이 사라지고 난 뒤에 한동훈이 갈 자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법무부 장관에는 전격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앉혔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 이재명의 수사가 빨라졌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 정권 수사,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이렇게 해태하거나 밀고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뿌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고, 이 이원석은 고향이 고남이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데다가 거기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 자, 야권 성향의 인물들을 서울대 정치학과 야권 성향의 인물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이가 다음에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금이 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로 있을 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쨌든 그때의 중책을 맡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얼개설게 잘 지냈는데, 근데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권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는 한동훈도 이원석도 송경호도 뭔가 이렇게 금이 쫙쫙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11월 말에 김건희 여사 면봉백 수사 동영상이 공개되자 자, 영부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때 용산에서는 도이치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는 사실상 지난해 9월 달에 이재명 사건 처리를 한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재명 사건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에 할 의지가 없다. 자, 이렇게 보면서 뭔가 서로가 견제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은 이번 사건도 지금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게 뭐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원칙을 저버렸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야당이 나서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원석을 지원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제히 자, 검찰과 함께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쫙 그려보니까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원석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실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자,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 내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현 검찰총장을 채택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먹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총장은 그러나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 범죄 수사와 이 소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로 인해서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하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등 해서 지금 전체 39명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선 이 탄핵 사유부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유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할 때 그걸 방관했다, 또는 북한의 이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 뭐 이런 조항도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디올팩 사건, 뭐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법하고 불법하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이거 위법한 청문회에서는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안고 빠진 진방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청문회는 이 정청래가 1인 이 말하자면 원맨쇼를 하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본인이 자충우돌, 뭐 정인에게 이 마구 일어서서 나가라 호통을 치기도 하고, 자, 같은 국회의원에게 지금 자기를 째려본다고 그래서 바른 기회를 주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은, 자, 이게 막말을 하고 또 이 마구 발언을 저지하거나 뭐 끼어든다고 뭐 이렇게 저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전부 다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명품백 수사 담당 부장검사의 보고 내용도 묻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내용이 명백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공개로 하되 그래서 중앙지검에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최초의 현직 영부이고 경호처에서 그래서 보안, 그러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 바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알릴 만큼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지금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수사를 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이에 항의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 방식을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마구 떠들고 또 사과를 한, 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대통령실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석의 정치 활동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관련 사항을 청원 예외 사유로 규정한 청원법과 감사와 조사권의 한계를 규정한
국정감사 그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면서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면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엄청 많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고발되어 있는 이재명도 지금 법화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에 지금 새롭게 수사를 대상이 되어 있고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러면 자,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 이 피의자 측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 대신에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됐다 이러는데 자 그런데 이원 여기 정청래는 자 이 관행이 법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법은 관행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어쨌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어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자 김건희 여사도 이게 반헌법적 반이 법률적이다 라고 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검찰총장이 지금 이 진기올백 관련해서 이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자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에 대해서 이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래서 이원석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원석은 오전에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1시간가량 이창수 지검장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듀얼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돼서 보고가 늦었다라고 말했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청소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10분쯤에야 이원석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은 자, 이 자신의 이 청사에서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승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관련해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은 지난 20날 밤에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자 보고 받고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집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응답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에도 댁에 찾아뵙고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이 총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굳이 집으로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도 배짱을 튕겨야 됩니다. 자,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자, 조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고, 최초로 연구인, 현직에 대한 연구인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사건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김경복 부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수사라고 했을 때 그때 전담팀으로 구성됐던 바로 그 검사가 김경복 검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검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사후 보고한 것도 임의로 제3의 장소를 택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이라도 좋으니 검찰청을 으로 소환해라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의 이 연구인들 대부분 사퇴하고 난 뒤에 조사를 했지만 현직 연구인에 대한 조사 자,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점에서 자,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이원석이 방방팀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펴고 있는데 자 이것 또한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야당으로서는 또 허전한 데 가지고